014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 은,는 동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두 개의 부문,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 사업, DM 사업, 으로 구분되고 있음.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 사업 사업 부문은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을 주요 생산 및 판매 제품 유형으로 하며 동사와 종속회사인 청도 성문전자 유한공사가 이를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종속회사 성문 DM은 DM, 우편 발송, 택배 사업을 영위하는 DM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의 제조 및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달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연간 4,000톤 이상의 콘덴서형 증착 필름을 생산하여 국내외 콘덴서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90% 정도가 수출, 로컬 포함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대시 DM, 우편 발송 및 택배업체인 성문 DM, 주 과 중국 소재의 생산법인인 청도 성문전자 유한공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우편물 발송 서비스의 수주 부진과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의 국내 공급 감소 등에도 아시아향 수출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와 함께 인건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중국 법인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7월 18일 12시 10분 기준 장중 성문전자의 시가총액은 42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성문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58위입니다. 성문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2246만 985주입니다. 성문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문전자의 퍼은 16.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17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 원, 34억 원, 2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30억 원, 21억 원입니다. 성문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8번지 47%이고 유보율은 236.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7-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7.72이며 전일 대비해서 9.43 더하기 1.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문전자의 2023년 7월 18일 12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881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69원보다 88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0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문전자의 종가는 1,881원이며 주가가 성문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문전자의 종가는 1,881원이며 주가가 성문전자의 200